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화를 잘 내고 쉽게 분노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분노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제가 자주 화를 내는 부분, 쉽게 분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법을,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파트에 주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매번 주차를 엉망으로 합니다. 근데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는 항상 그렇게 주차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주차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두 다 그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유도리 있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차는 매번 굉장히 분노스럽게 만듭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차를 보면 이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아파트에 살면 안 돼. 단독주택에서 살든지 아니면 섬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어떤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온 관심을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죠. 공무원들 중에도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벌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한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그 권력을, 그 힘을 이용해서 엉뚱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제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잠깐 저녁 먹으러 들어갔다가 지울이랑 지 붙들어 놓고 한판 하고 왔죠. 오늘도 한판 했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어떨 때 화를 잘 내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야 되면 그때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몸에서 열이 후후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똑같았어요. 예. 막 둘이서 막 칭얼거리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속에서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스물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세 번째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일어서서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어서 두 녀석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때리지는 않고 혼냈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 그리고 제가 가끔씩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때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면 저는 계속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장난치고 있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저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엄청나게 크게 과음을 치는데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은 아직 그런 모습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옮기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분노함이 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도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쉽게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어떤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확 발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네, 모세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를 발하셨죠. 여러분,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의 분노였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면 당장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엄청난 분노를 예수님 폭발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분노를 신앙의 위인들도 표출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셨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도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적절한 때에 분노를 표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어떨 때 분노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한 세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던 이세가 다윗에게 비상 식량을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안부를 알아서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내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심부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라고 하면 지금의 단위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볶은 곡식 한 에바를 다윗에게 형들 갖다 주라고 줍니다. 이 볶은 곡식은 특별히 요리 따로 요리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섭취해서 식량으로 대용할 수 있는 비상시에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볶은 곡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떡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빵입니다. 근데 덩이라는 이 단위가 말해주듯이 이 빵이 작은 빵이 아니라 덩이, 큰 빵이에요. 큰 빵. 이 큰 빵 몇 덩이? 10덩이. 10덩이를 다윗의 손에 들려주고 이거 형들에게 갖다 줘. 그리고 또 형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 천부장에게 치지 10덩이. 이것도 많은 양이겠죠. 덩이라는 단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량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천부장에게도 전해주고. 그래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안부에 대한 증표를 나한테 가지고 와. 여러분, 지금 이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상비군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나서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아직 전체적인 군대 조직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수송부대와 보급부대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져 있어야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이렇게 딱딱 배급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식량을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새가 다윗을 통해서 식량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의 그 식량은 주로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조달하고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이걸 이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새가 다윗을 통해서 형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새는 세 아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넷째를 보내지 않고 왜 여덟째 막내 다윗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15세에서 13세 정도. 여러분, 15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여러분이면 이런 심부름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19살 된, 18살 된 넷째를 불러다가 시키면 시켰지, 막내에게는 이런 심부름 안 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심부름 가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전쟁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왜 이새가 막내에게 이런 심부름을, 굉장히 위험한 심부름을 시키고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새가 보기에도 어린 다윗은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그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을 옆에서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가면 그 전쟁터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잘 안 들여보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최측근에서 아직 어린 나이지만 사울왕을 보필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세 형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새는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과 또 다윗의 직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금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딱 부각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딱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다윗이 지금 이새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가지고 다윗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심부름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다윗은 부모님께 매우 순종적인 아이였구나, 착하고 순수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총명하고 똘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이의 모습을 완전하게 벗어내지 못한 소년이라는 그 이미지도 머릿속에 같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소년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마침 다윗이 형들이 있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었고 또 이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군사들, 거기 있는 군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군사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지금 저놈이 뭐 하고 있는 건데 좀 설명을 해줘 봐봐.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있는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5절 말씀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 처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영역 안에까지 진군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역인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쳤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7장 3절에 가보면 블레셋은 이쪽 산에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 산, 이스라엘 군대는 저쪽 산에 진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자기 진영에서 내려와서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며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골리앗은 자기 진영에서 내려와서 골짜기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도 안 해. 다 숨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골리앗이 이제는 자기 진영에서 내려와서 골리앗에 서 있는 골짜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 올라오면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블레셋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꽁꽁 숨어있는 이 상황에 골리앗은 더 기고만장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봤는데,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날수가 몇 날이 지났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살펴봤죠. 몇 날 동안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40일 밤낮 주야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다윗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분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는 이 군사가 또 뒤에 덧붙여서 얘기해 줍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고 그리고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40일 동안 아직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것까지 다윗이 완전 뚜껑 열렸어요.
완전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다윗이 열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성경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얼만큼 열받았는지 정확하게 딱 전달이 안 돼. 여러분 이게 지금 26절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제가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얼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인데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이방 저놈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쫓아 올라가가지고 저놈을 완전 때려 죽여버릴 거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더 빨리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 열받았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 준다고 얘기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지금 저놈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나는 지금 뚜껑 열려가지고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다윗이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전해 듣고 심부름 갈 때의 다윗의 모습이 어땠죠? 굉장히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총명한 아직 아이의 치를 제대로 벗어내지 못한 소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그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착하고 순수하고 예의 발랐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26절 뒷부분을 보면 지금 다윗이 느끼는 분노는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새 도시를 어떻게 짓밟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덜렁 있었어. 근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초토화됐잖아. 그렇죠? 블레셋은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언약궤를 탈취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5장에서 그 언약궤가 자기들의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와, 우리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한번 경험했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여러분 군사의 수적인 면, 무기적인 면, 전략적인 면 모두 다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전력을 블레셋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죠? 참패였죠. 참패. 어떻게 해서 블레셋이 참패했습니까? 여러분 14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포가 임했다고 14장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진과 그 공포로 인해서 블레셋은 엄청난 전력의 우위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못하고 완전 박살났어. 여러분 이 14장의 전쟁에서도 블레셋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라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17장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의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이 블레셋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만약에 블레셋과 같은 경험을 두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이렇게 박살났지? 그게 도대체 뭐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완전 철저하게 박살났으니까 함부로 싸우려고 대들면 안 되겠다. 제대로 알고 붙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지금 블레셋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완전 두 번 동안 진짜 철저하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이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보고 분노가 확 일어났는데 이 분노는 결국 누구의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다윗 가운데 일어난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분노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놈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다시 조져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에게서 우리는 또 다른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분노를 발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8절 말씀에서 지금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양들을 돌보는 일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놈이 지금 전쟁터까지 와가지고 어디서 설치고 깝치고 있노 이놈 새끼마 이렇게 해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지금 엘리압은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면서 엄청 혼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근데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28절에서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이라고 지금 엘리압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과 이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했던 적 없어. 완악했던 적 없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았던 엘리압이 잘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에? 같이 살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면서 그를 엄청 혼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면서 마지로서 자존심 상했어. 내가 마지인데 막내가 저 새끼가 지금 엘리압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쭉 쌓여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전장터에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자기도 숨었잖아. 근데 막내 이놈의 새끼가 오더니 골리앗 딱 보자마자 지가 싸우러 나간다네. 와 진짜 기름 부음 받을 때 벌써 자존심에 한 칼 쑥 들어왔는데 전장터에서 지금 나는 지금 쫄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오자마자 지금 딱 보더니 지가 싸우러 나간대. 여기서 또 자존심에 한 칼 또 확 들어왔네. 엘리압이 자기의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 부끄러움들, 창피함들 이런 것들 또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더 오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추측 중에 어느 쪽이든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엘리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엘리압이라도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상황에서 내가 맞은데 사무엘이 막내한테 기름 부었다. 여러분들도 엘리압처럼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아, 저놈의 새끼 저거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안 되겠어요? 나는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막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형님 뭐합니까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찌그러져 있어라. 죽는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데 엘리압이 분노하고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도 분노하셨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아주 얇은 책인데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감정들이 잘 작동하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성도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성도들이 화내는 거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죠? 성도들이 화내는 모습은 좀 안 좋은데? 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이어야 하겠습니까? 방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분노와 엘리압의 분노에서 여러분 차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그 차이를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정당한 분노가 무엇인지, 왜 내 안에는 그런 분노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윗과 엘리압의 분노를 비교해보면 우선 다윗의 분노는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 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것들이 짓밟혔을 때 여러분 그때 표출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분노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바랬던 분노가 다윗의 분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압의 분노는 어때요? 엘리압의 분노는 자신을 위한 분노였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했고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미리 분노함으로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죠. 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오버하면서까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출하는 분노도 엘리압과 같은 분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위한 분노를 표출하고 난 다음에 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딘지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요. 지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지 걸 지키려고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방이 이걸 간파하고 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짓밟아 보려고 더 악한 방법으로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상대방이 우리 분노의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 우리가 막 분노하고 있는데 저 왜 저러지? 저 도대체 뭐지? 저 지 자존심 때문에 저런 거 아닌데? 지 거 지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닌데? 저 왜 저런 거야?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치고 운전면허증을 바로 땄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 정도 운전하면서 제일 크게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한 번은 제가 신호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통사고를 해결할 때 돈과 인맥과 힘의 지배하에서 이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방식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제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제 모 교회 성도들조차도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도사님 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억눌려 지내다가 이것이 골마 터져서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해서 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그런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나 내 기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라고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생각해서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 지금은 분노해야 될 때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보면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 지금 금방 얘기한 것대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나 생각해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근래 몇 년 사이에 제가 가장 거룩한 분노를 느낀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늘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전부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에 굴복해서 불법적인 세습을 일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M교회, 초대형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거리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은퇴를 앞둔 목사들이 몇 년을 계획해서 세습을 준비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최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세상적인 법까지 다 포괄해서 복음은 최상위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 복음을 몇 단계 끌어내려서 정치와 똑같은 수준에 놓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진짜 분노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은연 중에 대놓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연 중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어떨 때는 진짜 온몸이 떨리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느끼는 교회와 관련한 분노에서 저는 아주 의롭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런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분노를 느낀 건 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연말에 다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자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제가 했던 말들, 제가 했던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틀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말할 때 저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느껴졌었어요. 한동안 내가 목이 고다있고 교만해있고 내가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그런 생각이 잠깐 저 안에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보여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우고 싶던 계속해서 얘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지없이 또 무너져 내리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 안에 여러 가지 분노를 느끼면서 또
또 제 모습 때문에 또 분노를 느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치열하게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면 될까? 내 안에 지금 잘못 표출되고 있는 분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 엘리압이 자기를 위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다윗을 아주 모질게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 엘리압이 막 혼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분노를 표출할 겁니다. 지금 다윗이 형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을 무시해버리고 군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상황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한없이 계속 막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잘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봤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서 확실하게 결론 지은 문제면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론 났으면 그냥 밀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밀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 밀고 가면서 분노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분노하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저주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를 품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분노와 진정한 용서와 품어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